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입니다. 처음 식물을 사왔을 때는 잎사귀도 크게 내주고 잘 자랐는데 식물을 오래 키우다 보면 잎사귀가 작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의 잎사귀가 작아지는 이유 7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래된 흙의 문제입니다. 흙의 산성화, 무기염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식물에게 물과 비료를 줄 때마다 식물은 양분을 흡수하고 그 외의 것들이 화분 흙에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흙에 소금기가 많아지고 산도가 높아지면 식물 뿌리에 양분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흙 속의 미생물 활동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은 양분 흡수를 할 수 없고 잎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물을 줄 때 충분히 흠뻑 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구멍으로 물이 졸졸졸 나와야 무기염류가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흙을 구매해서 분갈이를 해주시고 올바른 물주기를 한다면 식물의 잎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하지 않은 빛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실내 안쪽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에게 적합한 광량이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빛을 공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물들은 생존은 하지만 성장을 하지 않고 작은 잎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해서 실내 안쪽에 놓았는데 정말 기형적으로 작은 잎사귀를 내준다면 빛이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옮기거나 식물 조명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뿌리가 묶인 경우입니다. 식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공지사항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화분인데 한 줄기가 심어진 식물은 잎이 크고 두 줄기가 심어진 식물은 잎이 작으니 구매할 때 특이사항에 적어달라는 그런 농장주분의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듯이 뿌리가 엉키게 되면 잎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찼을 경우 잎이 작아지게 되고요. 한 화분에 여러 촉이 심어져 있을 경우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엉키기 때문에 잎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법은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거나 식물을 찢어서 포기 나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화분에 여러 촉을 심어 합식을 하면 식물의 잎이 작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요, 과습 증상입니다. 식물을 키우다가 발생하는 문제 중 10가지 중에 9가지는 물을 많이 줘서 발생한 경우인데요. 식물 키우기에서 과습 증상이라는 것은 식물에게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흙이 마르지 않아서 식물 뿌리가 썩는 증상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과습 증상은 식물의 잎사귀가 노랗게 변하면서 축축 처지게 되고요. 새로 나온 잎사귀가 작아지고 잎 끝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잎이 작게 나는 겁니다. 해결책은 썩은 뿌리를 손봐주고 화분의 재질, 크기, 흙의 통기성 등을 변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양소 공급 비료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총 17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크게 필수 영양소는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런 영양소가 고갈된 경우 잎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 분갈이를 하면 분갈이 흙에 어느 정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비료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알갱이 비료, 액체 비료 등 식물이 원하는 비료를 줘야 식물의 잎이 크게 됩니다. 또한 연면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액체 비료를 분무기에 담아 식물의 잎사귀에 뿌려주면 식물의 잎사귀가 사람이 링거를 맞는 것처럼 바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은 문제가 없는데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도 잎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덩굴 식물이 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스킨 답서스 같은 덩굴 식물이 있는데요. 이런 덩굴 식물은 늘어지게 되면 잎이 작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런 덩굴 식물들도 여기에 비료를 주고 강한 빛을 주면 커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존 잎보다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늘어지는 잎사귀가 너무 작게 나온다면 아까 말했던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으로 나오면 원래 작게 나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구매한 농장의 환경입니다.
원래 잎사귀 이 정도가 100%라고 쳐볼게요. 근데 농장에서는 비료를 잘 주고 빛을 많이 줘서 얘를 150%까지 뻥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다시 100%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식물의 잎이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실내 식물의 잎이 작아지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분갈이를 해서 뿌리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과습에 유의하며 원하는 빛의 양을 맞춰주고 적절한 비료 공급을 한다면 식물의 잎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